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글로벌 게임 개발 회사로 도약을 꿈꾸는 업체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돼 혁신도시가 게임 산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게임 장비를 장착한 체험자가 VR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가상현실 속 전투 상황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입니다. VR 게임은 전용 장비를 머리에 차고 진행해야 하다 보니 멀미 현상을 줄이는 게 관건인데 수차례 보완을 통해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현실감은 높였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하고 실제 내가 주인공이 됐다라는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적의 침공에 맞서 가상 병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디펜스 게임. 고도의 전략을 세워야 이길 수 있는 이 게임은 해외 시장에 진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팀이란 마켓 자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한 건 없고요. 주로 북미 쪽, 유럽 쪽, 그리고 중국 쪽, 그쪽을 강세인 거예요. 빛가람 혁신 도시에 글로벌 게임 센터가 둥지를 틀고 지원에 나선 이후 13개 기업이 이전하거나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게임 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업체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런 장비를 아주 저렴하게 거의 공짜와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내려와서 이쪽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한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 등이 있어서 게임 업체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